안녕하십니까.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경기도가 떠들썩합니다. 신임 교육감이 공약한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무상으로 밥 먹이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7달이 넘도록 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미디어 관련법이 전격적인 직권 상정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정치권에는 지금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빚어진 재투표, 여기에 대리투표, 부정투표 시비까지 더해져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PD수첩은 표결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자투표 로그 기록을 입수해 본격 분석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저 놈이.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이 일괄 직권 상정 강행 처리됐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항의 속에 본회의는 불과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본회의장을 여야가 동시에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대화의 마지막 끈은 끊어졌습니다. 흠결이 없는 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천무효입니다. 원천무효입니까? 네.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간의 공방전은 직권 상정 통과 후 더욱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 속에 서로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광판의 투표 결과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 포착됐고 남의 의석에 앉아 의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난 장면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표결 당일 각 의원들의 전자투표 로그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찬반이 뒤엉켜 있는 투표 기록 17건을 포함해 비정상적인 투표 기록 34건이 발견됐습니다. 메뚜기들이 여기저기 지나가면서 대리투표를 하다가 스크린상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던 메뚜기가 그것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또 2차 투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투표 과정에 부정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촬영 영상과 전자투표 로그 기록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문법 표결 당시 야당 의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당 두 의원의 자리에서 머뭇거립니다. 그 뒤 우측 자리의 강승규 의원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 취소를 누릅니다. 바로 옆자리 안형환 의원의 자리로 또 다른 의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신 취소를 눌러줍니다. 본회의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눌렀고 했는지 아무튼데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네. 투표를 못한 건 맞고. 네. 한나라당의 이범래 의원은 3분 동안 로그 기록이 총 20건입니다. 이범래 의원 자리에서 모 의원이 다른 의원과 함께 반대 취소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투표 당시 전광판의 결과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범래 의원님의 터치 스크린을 누르시는 장면이 목격이 됐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팔 그 와이셔츠 입으셨죠? 예.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경우 약 4분 동안 로그 기록에 따르면 24번이나 눌러졌습니다. 본인 자리에서 한 의원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제가 찬성을 누르면 그분이 취소를 시키시는 거라고요. 네. 그럼 제가 다시 또 찬성을 누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취소를 누르시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됐죠. 이 전자투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용이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결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사람의 의결권을 침해해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의결이 정상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좀 더 확실한 의혹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당시 본회의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준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 지금 달라시고 하는 그 자료에는요, 의원님들뿐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출입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동영상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한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됩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송법은 유례 없는 재투표로 무효 논란이 거셉니다. 표결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던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순간 전광판에 표시된 투표 인원은 145명. 세표가 부족해 과반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황한 부의장은 재투표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료를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다시. 종료한다 소리를 안 했는데 마저 계세요. 아니 저희가 종료하면 안 돼요. 저게 종료한다 소리 안 했어.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표결이 불성립했다는 것이 재투표의 이유였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2차 투표를 선언했고 여당 의원들은 재빨리 투표에 들어갑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 때리는 거다. 때려. 안 때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150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투표행위가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성립이라는 용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의결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의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의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국회 사무처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과거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 재투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전원위원회 운영규칙 표결 상황, 이번 방송법 때와 같이 의결 정족수가 모자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표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 이후 재투표를 실시한 선례를 살펴보면 투표 종료를 선언한 적도 없고 당일 재투표에 들어간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우가 달랐습니다. 의장이 이미 투표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재투표는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의사국장은 투표를 종용하라고 건의했지만 부의장은 투표를 종료해버렸다는 겁니다. 투표 종료 선언 후 표결 종료 버튼과 결과 표출 버튼 두 개를 눌러야 전광판의 찬반 결과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 종료 선언은 의장이 공개적으로 한 한 그것은 의장이 회의 진행을 통해서 투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 끝났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떴고 그런데 그것이 의결이 안, 가결이 안 됐다. 그럼 그 부결이지 그게 다른 길이 있나요? 이미 IPTV 사업에 진출한 강행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최대 쟁점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TV를 포함한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겁니다. 방송 진출을
구독률 20% 이상의 신문사는 방송 진출에 제약을 받지만 조중동 3대 일간지의 현 구독률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전 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구독률을 자랑하는 그 신문의 구독률이 10%를 갓 넘습니다. 결국 한나라당 미디어법원에서 신문방송 겸용을 제한하는 신문사의 규제에 걸리는 대한민국의 신문사는 없는 겁니다. 현재 국내 최다 구독률을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가 시청 점유율 평균 14% 정도인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취득해도 여론 독과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했고 여야 간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공개하지 못했던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을 직권 상정 바로 전날 저녁에 발표했습니다. 우리 선진당과 또 박근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모두 담고 또 그동안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우선 미안하죠.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이제 막 방송 그 분야의 문제. 우리는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을 바라본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당이 내일 여야는 두 차례 미디어법 최종 단판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진전이 없을 시 직권 상정 수순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음 날 한나라당은 예고에 없던 의장석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직권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소속 의원들과 얘기를 한 뒤에 서로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해서 추후 일정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가서는 바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상을 점거하고 그 폭력적으로 잘못된 법을 일사천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잘 잤어요? 안상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나라당이 표결 당일 의장석을 점거했을 때 김 의장이 공언했던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이 입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붙이려 합니다. 더 이상의 협상 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고 했던 김형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3일째 잠적 상태입니다. 여야의 난투 속에 미디어 관련 법안 4개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한국 국회의 미디어 관련법 표결을 둘러싸고 빚어진 무력 충돌이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Party tried to block the opposition from the main hall. They busted down the door and they came in and they just look at that. Oh, he got up. Wow. Ooh, that's like a Matrix thing. Behind the scenes at Morning Joe. So there you go. That's South Korean democracy. And we can. 수많은 논란과 시비 속에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미디어법 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 자칫 18대 국회가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첫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은 무상급식, 즉 돈을 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밥 먹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과 도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 김형윤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김상곤 신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 이로써 오는 2학기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지역 300명 이하 학교부터 시작해 2010년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던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항의의 글이 이어졌다. 다른 것도 아닌 아이들 밥값을 깎았다는 사실에 비난이 거세졌다. 찬성했던 교육위원들은 항의 농성을 하기도 했다. 애들 급식비는 깎지 말자. 다른 건 다 깎거든요. 보니까 김상곤 무릎을 꺾든지 뭐가 문제가 있었다 하면 혁신학교를 다 잘라도 좋고 뭐 해도 좋은데 급식비만큼은 그러지 말자. 이거는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신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13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7명. 이들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자 파문이 커졌다. 20명 중 1명의 지지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과연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 교육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자기 자식 밥을 못 먹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있으면서도 급식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이 귀중한 자리에서 왜 우리는 급식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회의를 느꼈습니다.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교육자 출신의 어른들이 아이들 밥값을 깎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우리는 며칠간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교육위원들을 경기도 교육복지센터 개관식에서 만날 수 있었다. 저도 6.25 때 밥을 굶으면서 청소년 시절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도시에 있는 그런 학생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먼저 지원하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상관에서는 뭐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런다, 무슨 뭐 정치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무슨 전 교육감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서두르니까 저희는 저희들이 한 걸 잘했다고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조직적으로 저희한테 뭐 문자 메시지 보내고 무슨 뭐 정말 이런 게 우리 민주주의냐 그런 세계에 흔드는데 그는 자신에게 온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곤혹스러움을 표했다. 여보세요, 이거 뭐 지금 우리 경기도 양평 같은 데 가면 뭐 서울시 부자신들 내려와서 살아요. 저 전원주택을 뭐 10억짜리 이상 짓고. 근데 그런 조그만 학교 잘라서 주면은 걔들 재산 애들인데 걔들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애들부터 차례차례 주자. 순수하게 정책을 검증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통상적인 조처였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예산 삭감이 정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체 규모 약 3,600억 원의 이번 추경 예산안 가운데 무상급식을 포함해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에 관련된 예산만 전액 또는 반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신임 교육감 흔들기라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4월 첫 주민 직선제로 당선됐다. 김진출 후보를 7만 4천여 표 차로 경기 교육을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학교 교육으로 바꾸어 달라는 염원이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후보 시절부터 현 정권의 교육 정책에 반하는 교육 철학을 내세웠던 교육감은 당선 이후에도 기존 교육 당국과의 힘겨루기로 애를 먹었다. 도의회에서도 신임 교육감에 대한 반발은 여실히 드러났다. 여기 공약 있는 거 예산 다 산출 잡으면 인건비도 못 줍니다. 참으로 후한 무치한 행위입니다.
경기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야바이 행위입니다. 얼마나 도민들에게 미사오구를 동원하여 혹세무민하였는지, 포퓰리즘이었는지, 얼마나 무지의 극치였는지, 권무술수에 얼마나 강한지, 이 공약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한 학년에 두 학급뿐인 소규모 학교다.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면 이 학교의 전교생 267명은 모두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좀 아쉽죠. 예, 우리 학교는 예, 특히 좀 어려운 아이들이 예,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로 밥을 굶는 학생들은 없지만 급식비 미납액이 쌓이다 보면 그 피해는 급식비를 제때 낸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미납액만큼 식자재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급식비가 이제 체계적으로 계획에 맞게 들어온다면 식단이 짜진 대로 나가겠지만 뭐 만약에 소갈비탕을 해야 되는데 급식비가 모자라면 콩나물국으로 대체한다던가. 현재 이 학교에서는 매달 20여 명의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 다음에 내겠다고 그러시는 분도 많고 좀 힘들다고 좀 나중에 내시겠다고 정말 급식비도 없어서 못 내신 분이 정말 많아요. 3월달부터 지금 계속 못 내는 애들은 계속 못 내요. 독촉을 해도 어차피 내지 못하니까. 모자란 급식비는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간신히 메운다고 한다. 요 옆에 이제 100일 공병여단이 있는데 여기 그 부대에서도 이제 하사관과 장교들이 이제 그 이 급식비 지원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돈을 이제 맞다가 그 맞았다가 나중에 그 연말에 그래도 못 내는 아이들 독촉하고 이제 그러는데도 못 내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렇게 이제 그걸로 급식비를 이제 낸 거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 현재 이 학교에서는 전교생 164명 가운데 59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학생들은 돈을 내고 급식을 먹지만 한 끼에 1,800원, 한 달 평균 3만 5천 원 정도의 돈은 이들 가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한다. 급식비 내야 된다고 하면 엄마가 뭐래요? 그거는 말을 잘 못하겠는데 아, 그래. 그래도 엄마가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만약에 이 급식도 공짜로 먹을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좋아요. 어떻게 좋아? 엄마도 좋고요. 공짜로 먹으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배도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 학교의 급식비 미납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한 우리 학교가 35%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나머지 애들이 스쿨뱅킹 이체를 끝나도 절반 정도는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미납액 독촉을 할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실에서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전화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그 약발이 받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담임이 하는데 그게 제일 저희 학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8명 담임 교사 입장에서도 급식비 독촉은 곤혹스럽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제 그런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급식 미납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용지가 배부될 때는 고지하게 될 때는 알림장에 따로 깨워준다든가 아니면 네, 조용히 뭐 조그맣게 써가지고 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이의 담임 교사를 통해 돈 얘기를 들어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안 좋죠. 자존심 상하죠. 그거 말씀이 그거 안 대응해 본 사람은 몰라요. 그거 그게
그냥 그 물론 행정실에서도 참 어렵게 전화를 해주시고 또 선생님이 그걸 보낼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현실이니까 그걸 받아봐야 되고 내야 되는 입장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일당 3만 원을 번다는 학부모에게 한 달 3만 5천 원의 급식비는 적은 돈이 아니다. 많이 벌어야 100만 원에서 120~30만 원 먹고 살아야 되죠. 공과금 내야 돼. 한 25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 거예요.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집세는 다 그 날짜에 다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그나마라도 나가라고 하니까. 옛날에 저희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가 편했죠. 김치를 싸줄망정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 돈이면요. 라면 한 박스 사갖고 한 달을 먹어요, 애가요. 같은 동네에 살고 집집마다 형편은 모두 비슷하지만 어떤 집은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어떤 집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한계가 있고 저도 몇 번 학교에다가 좀 신청 좀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멀쩡하니까 그게 동사무소에서도 다 작용을 해요. 거기서 50명 정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안 받는 애들보단 나아서 받는 건 아니에요. 저소득 가정으로 동사무소에 구청에 등록이 돼 있고.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는 법정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둘로 나뉜다. 그런데 자격 조건이 명확한 법정 대상자와는 달리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조금 더 많다는 의미의 차상위 계층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급여 기록 이렇게 차상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뭐 특수아동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차상위 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라든가 실제적으로는 타이밍이 갑자기 사업을 실패해서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은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급식비를 낼 형편이 못 돼도 서류로 증명할 수 없으면 지원이 힘들다. 네, 실질적으로 할머니랑만 살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빠 무슨 주민등록등본에 아빠랑 같이 다 살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아빠도 안 오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근로하셔가지고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서류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급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훈 대상자 아니면 저희가 담임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해보고 추천할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선 불편한 일이다. 또 어머니들도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상 저희가 가정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시면 오셨다가도 이제 꺼림시면서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도시 지역 300명 이하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은 결국 좌절됐고 기대가 컸던 만큼 이들에겐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 급식 무상급식 되면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엄마들, 학부형 엄마들, 할머니들, 아빠들,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고모 손에서 큰 아이들도 있어요. 아마 굉장히 만세 부를걸요. 교장선생님한테 고맙다고. 그 정도. 그 정도로. 네, 김용우 PD.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은 2010년까지는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2학기부터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의 모든 초등학교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300인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서 내년 2학기까지는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김상돈 교육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여유 있는 집의 아이도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선별해서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보셨듯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인가
명확한 경계를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눈칫밥을 먹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이 비교육적이다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지역아동센터. 이곳에선 지역아동들에게 매일 무상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약 40여 명.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저녁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다. 여기 모인 아이들 가운데 10 중에 9은 학교에서도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돈을 내지 않고 점심을 먹는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이곳과는 달리 학교에서 먹는 무상급식은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 많이 먹을 때 그럴 때. 많이 먹는데 왜 쑥스러워요? 아니 그냥 돈 안 내고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요. 거의 나만 다른 사람도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나만 돈을 안 내고 먹으니까 다른 애들 다 내고 먹는데. 그래서 쑥스러워요? 네. 전부 다 돈 안 내고 먹으면 좋겠죠. 왜요? 너무 쑥스럽지도 않고. 아이의 꿈은 요리사라고 한다. 밥을 잘 못 먹는 애들이나 아니면 배고픈데 밥을 못 먹는 애들이나 걔네들이 그 애들이 먹고 싶은 걸 말하면요 제가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들어줘요. 전부 다?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하고 틀리구나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나는 가난해서 무료로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고려하고 우리가 예민하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가정 형편이 어린 학생들은 공짜로 먹고 가정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은 돈을 내고 먹는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 간에 어떤 그 감성적인 그 충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지 않으면 이건 교육 정책이 아닙니다. 네. 성남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각 반에서는 급식 준비가 한창이다. 식당이 따로 없어 교실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지만 아이들에겐 급식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성남시의 모든 초등학교의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은 모두 무상급식을 받는다. 2007년 한개 학급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것이 올 들어 3학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우선은 일단은 돈이 절약되는 건 제일 좋고요. 그냥 돈을 낼 때랑 무료급식이랑 맛이나 식단에는 차이가 없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에는 이 학교 역시 급식비 미납액으로 인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부모님이 아주 영세하게 그 닭튀김을 해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이 장사 잘 안 되니까 급식비를 못 내니까 오죽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닭튀김을 사다 먹고 그걸 시켜서 먹고 안 팔리니까 차라리 시켜서 먹고 그거 닭튀김 값을 그 애의 급식비로 낸 것이 좋겠다. 이런 걱정들은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돈을 내고 먹는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보니까 기회 중에 한 사람만 못 내는 경우가 있어도 그 애는 평생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정말 학교로 봐서는 이번에도 좋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제일 처음에 입안한 사람한테 굉장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했죠.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성남시. 283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지만 반대는 없었다. 의원님들도 뭐 잘 사는 분도 계시고 그나마 조금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거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반대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반대를 해서 예산을 깎고 이릅니다만 무료 급식 문제만은 그런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걸 내가 좀 평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서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무료급식 받는 대상자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 이 소외감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디는 사는데 그건 안 해도 이쪽만 해야 될 것 아니냐. 요거는 조금 교육적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년이면 성남시의 모든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네,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처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네, 전국적인 규모로 보자면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면, 군 단위 학교를 시작으로 무상급식 지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에서는 남해, 하동, 의령, 합청 등 4개 군에서 현재 초등학교뿐이 아니라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760명인 경남 합천의 한 초등학교. 합천 구운 내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오전 9시가 되면 점심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들이 학교로 배달된다. 이 학교에선 그날 점심에 쓸 재료들이 모두 당일에 공급된다. 식재료들은 모두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것들인데 쌀은 유기농, 채소와 과일은 무농약 이상으로 모두 친환경 농산물이다. 친환경이 당연히 좋죠, 급식에. 급식이라는 게 단체로 급식을 하다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또 많은 양을 하니까 학생 하나하나에 신경을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주는 계기가 되고 저희도 급식을 하면서 더 당당해지고. 이 초등학교에선 된장이나 고추장도 직접 담가 쓴다. 해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빙해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장담그기 행사는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 애들이 이걸 담으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싹인 애들이 담았다고 맛있다고 좀 더 주세요 하는 학생도 있고. 합천군은 군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초등학교도 올 봄부터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점심을 급식비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요즘 점심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다. 학교에 오면 제일 좋은 시간이 무슨 제 즐거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역시 밥 먹는 거죠. 요즘처럼 물가가 오른 시대 때 물건을 내는 게 요새 돈 있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거는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별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무상급식을 반기는 마음은 교사도 마찬가지다. 학교에 와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아이들 모두가 부모의 어떤 경제 능력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마음을 다친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급식을 이제 무상으로 하니까 일단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급식 시간인데 그런 부분에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 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했던 것은 합천군의 지원 덕분이다. 무상급식은 첫째가 경제적인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 학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각 시도 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학교 급식에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합천군은 먼저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고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데는 어려움이 있어도 불가불은 급하지 않은 예산은 좀 자제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군정에 꼭 해야 될 중요 시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가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 도로는 올해 1km를 낼 것이면 700하고
300m는 내년에 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합천을 포함한 4개 군에서 고등학교까지, 거창과 함안에선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경상남도 권종호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학생에 초점 맞추어 가지고 학생의 직접적인 교육에 관계되지 않는 대인 행사는 싹 다 줄였지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빠진 돈들이 몇백억이 됐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차적으로 이제 학생 그 무료급식에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2학기부터는 우리 이 그 지방자치단체 장인 그 군수나 시장님께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 실시할 때만 해도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한다. 부잣집 애들까지 공짜비 밥 먹이게 되느냐 뭐 이런 말이라든지, 이거는 또 교육감 선거 공약 그걸 우리가 시장 군수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투라든지, 교육 재정이 열악한데 그 왜 그 쓸 때 돈을 안 쓰고 말이지 급식하는 데 쓰려고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단히 제가 이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가, 앞에서 배경 이야기했듯이 애들 건강 지키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건 한 1년 가깝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군수님들 적극 협조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장들을 설득하며 어렵게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이제 지역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유기농 채소를 키우는 강 씨도 합천군에서 실시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수혜자다. 굉장히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은 이제 벌레도 먹고 이제 관행 농업보다는 굉장히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래 내다 팔면은 제값을 받고 팔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판로가 생기면서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게 됐고 농가 소득도 이전보다 30% 정도 올랐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친환경 농업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한다. 급식이 나름대로 진행되면서 저희 농산물의 인형 농산물의 판매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 제값을 받고 이제 팔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의 호응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고, 오히려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해야 이제 농업 살 수 있다, 농업도 살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지금은 이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다. 학교 급식 시장이 4조 2천억입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가 열게 되는 경우에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어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이나 처리, 유통까지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용이 늘어나고, 농촌에 아무래도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농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반발 속에 시작했던 무상급식 사업은 아이들에게도 농민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의회에서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가 열렸다. 도금에 빼가지고 300명 이하로 해가지고 이 무상 급식 지원을 한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곳에 그 합당하지 않은 학생이 있음으로써 실제 아주 어려운 학생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이것은 범죄의 다름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날 심의에선 이미 반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이 모두 삭감되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명목으로 101억 원이 증액되는 수정안이 나왔다. 그리고 지난 22일 수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9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무리하게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공약 사업을 치우치다 보니까는 아마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라면서 공약이 검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85억 남은 것마저도 삭감했다는 것은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기도 학교 학생들한테 죄인들이 된 거죠. 교육감의 무상급식 계획은 결국 무산됐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한다. 교육위와 도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경기도민 또 전국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이제 놀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또 이해와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 논란이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가? 아쉽게도 아이들의 밥그릇을 놓고 어른들이 정치 싸움 벌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무상급식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해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 그 누구도 눈치 안 보고 즐겁게 식사 시간을 맞이할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